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도요, 기본이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무조건 1000%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 홀딩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률이 터진 이 자료를 보시고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꼭 유념 있게 보시면서 대박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016년도에 자그마치 240개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요. 자, 추천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똑같이 같은 날 추천드린 날 여기 1000%짜리 보이죠? 946%. 자, 이거보다 더큰 수익률이 이제 곧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시행일이 2016년도서부터 6월 30일까지죠. 제가 이 자료를 2년 동안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왜 준비를 했는가? 이제 몇년 후에 대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올걸 예측을 하고 그때 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은 대공황이 올 테니까 준비하십시오.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 대비 7토막, 5토막씩 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당시에 같이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났었던 종목, 자,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730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제가 자신 있게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면요. 이 종목이 저는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저, 1,000원이요.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1,000원이 빠질 것이다. 자, 1,000원인데 이 종목이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1,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자, 15,000원인데 지금 여기가 15,000원이에요, 여기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 종목에서 1000% 넘게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급락을 했습니다. 자, 왜 급락을 하는가?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다라고 시황 분석을 드렸던 날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10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지금 5년째 급락하고 있잖아요. 왜?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얼마에서 반등이 왔냐면요. 3,000원에서 강하게 반등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60% 급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특정 구간을 절대 못 넘어갑니다. 왜못 넘어가는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60% 급등이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엄청난 대공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과거의 주가대로 회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분명히 움직이게 될 건데요. 1,50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나는 얼마를 잡을 것이냐? 다시 1,500원에서 15,000원, 잠재자산이 15,000원이니까 15,000원까지 올라간다. 저는 이 종목이요.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수익률을 제가 제공을 하면 깜짝 놀랐을 텐데. 이 종목은 저는 8,000%를 볼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저는 8,000%에서 많게는 10,000%까지 볼 생각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면 1,500원짜리가 15,000원으로 되면 1,000% 아닙니까? 15만 원까지 저는 볼 생각이에요. 15만 원까지. 그래서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저는 1억을 잡을 생각입니다.
1억.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드릴 수는 없고요. 1억 추천가가 1억짜리를 제가 무료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짜리이기 때문에, 자, 추천가가 500만 원, 제일 싼게 300만 원서부터 500만 원짜리도 다1000%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 종목은 제가 그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녹음을 할 것이고요. 무료 추천주를 받으실 분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이 왜 최하 1000% 터지는가? 이거 이 종목이요. 재수 좋으면 무조건 10000% 터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론 안 하겠습니다. 거론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기밀이 누설이 되기 때문에 제가 1000%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 뭐 최하 2000%까지는 올라갑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1500원까지 빠지면 무조건 2000% 가는 건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차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주식 잠재자산 정보.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서적에도, 여러분들 주식책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금융 이론입니다. 이 금융 이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 창시를 해서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이 왜 금융위기가 터지면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가 왜 터지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든 게 2016년도 6월 달입니다. 그리고서 주식 전업투자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선물 옵션 해외 선물 수익률이 작년 12월까지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그 다음에 S&P 투자한 수익률입니다. 자, 이 근거 자료를 보시고서, 자, 바로 요 날입니다. 2020년도 2월 26일 날, 이 카페는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보시면 예측 정보라고 나오죠.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 예측대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의 붉은 태양, 위기 능력을 보게 될 거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아, 이 분석일이 바로 요날이에요. 자, 요날 미국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3대 지수가 할 때, 자, 주식 현물을 월가이들이 전부 다 팔아먹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에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간장에 미국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배팅 안 합니까? 평상시에도 다 해요. 그런데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걸 보고, 아, 월가 애들이 이제 드디어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제가 눈치를 깐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왜 그런가? 해외 선물 거래를 하면서 제가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금융위기가 언제 터질 것인가? 이미 4년 전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금융위기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주식에서 돈 버는 비결, 그 다음에 해외 선물에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는요,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걸 보고 배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것을 보고 제가 월가 애들은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아침장에 부지런히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자, 뭐를 핑계를 대고 왔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를 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 이 주가, 이전의 주가를 회복할 거 아닌가? 미국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장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금융위기가 올걸 예측하고 4년 동안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수익률밖에 없잖아요. 너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너를 따르는 회원들이 추천했던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데, 자, 그 근거 자료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하고 저희 카페에서 이날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익절 쳐라. 다 정리해라라고 시황 분석을 내린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왔던 그리고 나를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왼쪽에 보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눈으로 다 클릭을 하면 눈으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상한가 하루에 두 개씩 당첨됐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29.8%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두 개나 터졌습니다. 막내 유치원 졸업식 간다고 마음은 급하고 못 먹어도 고하라고 해서 상한가 근처에 매도 걸어놓고 갔는데 상한가에 다 팔렸습니다. 자, 28.89%, 그다음에 29.95%. 이게 다제 추천주예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라요, 천 개가 넘습니다. 이 자료가 천 개가 넘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이 자료가 천 개가 넘습니다. 이날 상한가 29.88% 터져서 230.93%. 5월 22일 상한가. 자,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고 저를 찾아왔던 회원님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인님 주식 수익률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자, 1133, 159, 137, 108%, 71%, 53%.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업 투자죠.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너서클 전업 투자. 자, 저랑 같이 전업 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사부작 사부작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버실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평생 회비가 굉장히 비싼데요. 자, 그래도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벌어 제끼면은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별로 오래 걸리지 않고 그 회비 뭐 일정 기간 금박 지나면은요 다 없어집니다. 자, 여기 평생 회비가 옛날에는 2,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몇 배가 올랐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고요.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인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가지고 이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열심히 5개, 10개, 20개씩 써주시는 분들을 보면, 자, 그걸 보고 제가 제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최하 1000% 이상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작정 전화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은 회원으로 안 받습니다. 자, 이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카페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는데 열심히 포스트를 쓰는 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정성이 정말로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추천드릴 텐데요. 뭐 포스트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적는다고 제가 1000만 원 이 넘는 종목을 무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정성이 제 눈에 보여서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사람한테는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 날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이 왜 최하 1000% 2000%가 터지는가? 많으면 저는 이 종목을 저도 싹쓸이를 할 텐데,
저는 이 종목 10%까지 홀딩할 생각입니다. 10%까지. 딱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5,000원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급락이 왔을 때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었을 때이 종목이요.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15,000원 이 고점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3,000원대까지 주가가 빠진 거예요. 다소 토막이 난 겁니다.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얼마까지 빠진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접가까지는 빠질 것이다. 재수가 좋으면은요, 1,500원 이하로 더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빠지는 거야? 이 종목으로 해서 2,000% 3,000%까지 끌고 올라가면서 개미들한테 패대기를 치면서 작전을 했던 이 작전 세력들이 다음 목표가는 아마 10,000%를 잡을 것이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번에도 3,0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이번에도 3,000원대까지 뺐는데, 거기서 반토막만 떨어져도 1,5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10,000%를 보는 겁니다. 제 이야기대로 작전 세력들은 절대 이 종목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 지네들이 2,000% 3,000%까지 수익을 헤쳐먹었는데 대공황이 오는데 이 좋은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요? 이 종목은요, 지금도 자산운용사가 엄청나게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에 40% 넘게 급등이 오고 있는 겁니다. 왜? 물량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